이 많은 손님들의 발길을 이끈 오늘의 메뉴는 바로 여기가 지리산 흑돼지집이에요. 일반 삼겹살? 아니죠. 지리산 흑돼지고기입니다. 지리산 고랭지에서 자란 흑돼지는 육질이 단단하고 기름기가 적어 그 특유의 식감이 일품이라고 소문났는데요. 엄청 두툼해요. 탄력이 넘치는 살코기. 어떤 맛인지 궁금해집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최고. 짠. 우와, 맛있어요.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라서 첫 번째로 느꼈고 두 번째로는 맛과 육질이 너무 장난 아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겨운 느낌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인장. 우선 저희가 재래시장 느낌을 조금 내기 위해서 주방 음식이 나온 곳을 세 군데로 나눠놨어요. 주방을 단순히 음식이 나오는 곳이 아닌 하나의 인테리어로 생각한 주인장의 아이디어가 빛나는데요. 진짜 시장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너무 맛있어서 저는 여기 열광대 왔어요. 집에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 최고입니다. 자꾸 찾게 되는 흑돼지집 촬영 완료.